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농가가 고창에서만 네 곳이 나왔습니다. 완주군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하는 여름 힐링 시티 투어를 이번 주말에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27개 한우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서를 수여한 가운데 고창 지역에서는 4개 농가가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공인됩니다. 인증 농가는 조기 출하와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저탄소 한우는 수도권 등지에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고 사료비가 절감되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이 여름 휴가철 특별 이벤트로 방탄소년단 화보 촬영지와 힐링 관광지를 테마로 하는 시티 투어를 오는 15일에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시티 투어는 전주 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전주 한옥마을, 전주역을 거쳐 완주의 문화와 자연 힐링 코스를 돌아보는데 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주 힐링로드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문화 감성으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창군이 올 들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한국 소프트 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회 등 총 19개 대회를 유치해 연 인원 7만 8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숙박과 식사비 지출 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실군이 장마철 고추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재배 면적 415헥타르를 대상으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은 살균제와 살충제 두 가지 약제를 한 종씩 지원해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